곡물 및 유지종자 선물 시장은 생산자, 수요자 및 투자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참여하며 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포지션으로 구축하기도 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이는 효과적인 헷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물 곡물과 유지 종자를 매매하는 업자들을 보통 자신의 해당 지역의 현물 가격 정보와 해당 상품에 대한 공급업자가 제시하는 가격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 가격들은 보통 선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특정 상품 선물 가격은 수요 공급 요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만의 영향을 받는 운임이나 취급 비용, 저장 비용 및 품질 등에 따라서도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며 현물 가격에서 선물 가격을 뺀 것으로서 플러스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베이시스는 할인된 것으로 불리는데, 즉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낮은 경우이며 플러스 베이시스는 할증된 것으로 불리는데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왜 베이시스가 중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베이시스가 헷지 시에 최종적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 헷지 거래의 최종 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월에 밀 생산자가 6월 중순에 수확할 곡물을 자기 지역의 저장 창고로 팔려고 계획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 농부는 7월 물 소맥 선물 계약에 대한 숏 포지션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이 7월 물 소맥 선물 가격은 부시엘당 $6.5이며 해당 지역의 6월 중순 현물 가격은 보통 7월 물 선물 가격보다도 35센트포인트 할인된 가격에 거래됩니다. 35센트 할인된 베이시스 하에서 이 농부가 헷지를 통하여 확보하려는 대략적인 가격은 부시엘당 $6.15로서 선물 가격 $6.5에서 예상되는 베이시스를 차감한 값입니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 대비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베이시스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베이시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베이시스는 플러스 값이 커질수록 또는 마이너스 값이 적어질수록 강화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다 마이너스 값이 커질수록 또는 플러스 값이 적어질수록 베이시스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베이시스의 강화는 숏 포지션 헷지 거래자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앞의 사례서라면 6월 중순의 베이시스가 당초 예상한 0.35가 아니라 0.3 할인으로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 모두를 감안한 순 매도 가격은 $6.15가 아닌 $6.2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베이시스가 예상보다 약화된다면, 즉 마이너스 값이 커진다면 매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베이시스가 0.35 할인에서 0.4 할인으로 변화된다면 순 매도 가격은 $6.1가 될 것입니다. 베이시스가 롱 헷지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 경우에는 정확히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롱 포지션 헷지 거래자는 베이시스가 약화될 때의 이익을 봅니다. 10월에 생후 축산업자가 다음해 4월에 대두박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축산업자는 5월 물 대두박 선물 계약에 롱 포지션 헷지를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5월 물 대두박 선물은 톤당 $350에 거래되고 있으며 4월경에 해당 지역 베이시스는 5월 물 선물 가격 대비 보통 약 $20 할증을 보입니다. 이 헷지 거래는 톤당 예상 구매 가격 $370가 될 것입니다. 즉, 5월 물 선물 $350 더하기 예상되는 베이시스 $20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4월에 베이시스가 강화되어 예상했던 $20 할증이 아닌 $40 할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순 매수 가격은 톤당 $350 더하기 $40, 즉 $390가 될 것입니다. 거꾸로 만약 베이시스가 약화되어 $20 할증에서 $10 할증으로 된다면 순 매수 가격은 $350 더하기 $10, 즉 톤당 $360로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롱 헤지 거래자는 베이시스의 약화로 이익을 보며 숏 헤지 거래자는 베이시스의 강화로 이익을 보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곡물 및 유지종자 시장에서의 베이시스의 변화는 헤지 거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선물을 통해 헤지함으로써 베이시스 리스크를 부담하고 가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시스 리스크는 가격 위험보다도 훨씬 작으며 그렇기 때문에 헤지 거래자는 보통 이 거래를 통해 수익을 관리하기 좋습니다. 특히 헤저들은 과거 베이시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재 동향을 꾸준히 관찰하며 베이시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